지난 4월 한달 동안, 1, 2, 3, 4, 한달 동안, 30일이죠. 30일이었죠. 매일 우유를 한 개씩 배달시켜 먹고 21,200원을 지불하였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4월 1일에는 600원이었는데 도중에 800원으로 올랐다고 한다. 우유의 값이 오른 것은 몇월 며칠인지 구하시오. 자, 오르기 전 가격 1. 600원일 때 가격 일수를 X라 합시다. X일 동안이라고, 그 다음에 올랐을 때, 800원일 때의 가격 1, Y이라 합시다. X 더하기 Y는 31이 되어야 되고, 오르기 전 가격 1, X이면은 600원이랬잖아요, 그죠? 600X 더하기 800Y. Y는 21,200원. 21,200원. 100으로 양변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2로 또 나눕시다. 3X 더하기 4Y는 1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3을 곱합시다. 3X 더하기 3Y는 90. 1번 있고 2번이 있죠. 1번에서 2번을 뺍니다.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6이 되고 y는 16이 됩니다. y가 16이 되면 x는 14가 되죠. 우유의 값이 오른 것은 몇월 며칠인지 구하시오 이랬죠. 자, 오르기 전 가격일 x일. 자, 14일. 그죠? 4월 14일까지는 6배원이었다가 4월 15일부터 가격이 오른 날짜가 시작됐잖아요. 자,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